산상수훈 계속편 2편입니다. 복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현상은 십자가에서 나타나.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다? 상급이다. 그 상이나 복이나 다 같은 말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특히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확실히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복을 받았을 때, 그 생명을 받았을 때, 우리의 유전자와 우리의 마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복은,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사랑, 그런 우리에게는 정말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놀라운 하나님만의 사랑이 바로 생명, 곧 복의 본질이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가지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복은 성령이 와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 복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그 변화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몸은 그냥 나의 몸뚱아리가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 한번 그 성전을 한번 보고 지금 확확 확인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그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게 되면서 그 영광이
우리를 점점 변하게 한다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에 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 무조건적 사랑을 보니, 봄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해간다. 그것이 곧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복을 받으면, 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구나. 놀라운 사랑이구나. 여러분이 변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그 사랑만 들어오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이게 쇠붙이라고 합시다. 이 쇠붙이가 지 혼자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안 해요. 응? 어떻게 돼야 이게 뜨거워져요? 예? 네?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 뜨거운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불, 그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차갑고 굳어있던 우리의 쇠붙이같이 굳은 마음은 어떻게? 점점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나중에는 벌겋게 달아오르고 나중에는 녹아요. 그래서 쇠붙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귀중한 물건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쇠붙이 같은 굳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놀라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 그런데 그 영적 성숙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점점 우리는 영적 차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원이 무슨 차원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니, 복을 받으니, 드디어 나는 내가 상당히 잘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은 내 속에는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재미있는 카톡이 와서 미국에 있는 저하고 참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한 3살 많아. 그러니까 이제 한 82살 정도 됐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상한 문자를 보내왔어. 뭐라고 보내왔냐면, 요즘 뜬금없이 든 생각인데,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다 드는 사람들이 아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뭐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답글은 안 보내고 그냥 놀라운 동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이제 동영상도 보고 좋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발견한 것은 내가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들어 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 고민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다가 이제 답글이 왔어요. 내가 부족한 탓이구나. 그래서 제가 드디어 답글을 보냈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 한다. 알아들었는지 기다려봐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다. 나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다. 성령이 너무너무 없다. 는 것을 깨닫는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애통하게 된다.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나는 영이 가난한 자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저희의 것, 너희의 것이다. 너 너무 부족하지. 천국은 너처럼 깨달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거를 복음이라 그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우리 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고, 우리처럼 봉사 많이 하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우리 정도가 돼야, 천국을 가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천국이, 조건적인 천국이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를 깨달은 사람에게 이제 너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란 걸 알아라. 그래서 애통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야. 왜 위로함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통할지라도, 천국은 나 같은 사람의 것이라니 위로가 되지요.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 의에 줄이고, 그렇죠. 온유한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천국을 주셨구나. 이제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저주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은 강하고 자기 주장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을 쳐부수고 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지만 천국이라는 곳,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그 땅은 누가 차지한다? 저주는 자, 차지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될수록 이제 의의 맛을 봤다. 그 복의 맛을 봤다. 야, 완전히 거꾸로구나. 저주일수록 내 마음은 더 뭐예요? 성령으로 부여해진다. 평화가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유전자들이 막 켜지면서 내 건강이 막 회복된다. 그렇게 그 맛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즉 복, 성령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싶다. 그런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픈 배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마른 목을 축여 주실 것이다. 자, 이제 이제 네 번째 단계까지 했습니다. 자, 5장 7절 이제 다섯 번째 성숙 단계. 그럴 때 드디어 나는 어떤 자가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옛날에는 자 지금까지는 누구를 보고만 있었습니까? 나는 부족하구나. 애통하구나.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천국이 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나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꼭 이겨도 되지 않는다는 질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온유한 사람이 됐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참 이제 그 자기가 그 복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생명을 받고 보니까 아직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거짓 하나님. 즉 사단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에 얽매여서 그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만하고 폼 잡고 우리들은 천국 갈 거라 너희들은 못 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부러웠다. 그러나 복을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참 불쌍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깨달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니까 나도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더 확실해졌어.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감시하면서 나의 부족한 구성만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자꾸 천국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빌미만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인데? 사단이. 사단이. 너는 이래서 안 돼. 나는 나빠. 나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단은 자기가 사단인 척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 척 해요? 하나님인 척 하고. 너는 내가 천국에 보낼 수 없어. 네 마음 속 봐. 너는 안 돼. 이렇게 죄책감을, 그 조건적인 하나님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죄책감이죠. 너는 자꾸 죄를 짓는구나, 너. 너 마음 속에 아주 그 좋지 않구나. 그거를 네가 깨끗하게 지워야지. 그래야 천국에 내가 보내주지.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다예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죄책감을 많이 느낄수록 무슨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내가 부러워하던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란 말은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요. 성경을, 그때는 성경을 인쇄해서 찍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해. 필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공부하게.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요. 요즘은 뭐 책만 사면 되는데, 그만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열심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줄 거야. 이런 내가 얼마나 많은 큰 공을 세우냐. 그래서 자기의 공로로. 철저히 율법주의적,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 절대 나쁜 짓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요?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너무너무 짐을 많이 져가지고 곧 쓰러질. 이제 그 짐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사단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자꾸 지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자꾸 지우냐? 하나님 원망하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자기가 짐을 어떻게 자꾸 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너무 무거워. 아시겠죠? 그러면서 근데 왜 그래요? 조건적인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짐까지도 남에게 어떻게 지우려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기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남의 짐을 내가 받아서 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막 남의 짐을 막 자꾸 주문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근데 실은 그 짐은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 서로가 남의 짐을 지라.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은 옛날에는 남이 무슨 문제가 있든 난 관심 없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보면 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짐을 서로가 지어주라 라는 말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남의 일을 해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해결 못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같이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국 그 문제가 그 나에게 짐을 지게 한 그 사람의 문제도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이제 하나님이야. 성령이 성령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의 문제를 걱정하고 아들이 어떻게 될까 맨차나 깨나 그러다가 병들어. 그래서 그 아들은 내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 누구만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엄마로서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내 아들을 맡겨야 돼. 그러면서 나는 그 아들을 뭐만 해주면 돼? 계속 사랑만 해주면 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말라. 그래서 성경의 원수 갚는 방법이 뭐게?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그 원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나에게 뭐예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불가능해. 그러면 나는 자꾸 기도하면서 그 원수를 도와줘야지. 그렇죠.
근데 힘들어. 그러다 보면 그 원수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주니? 놀래. 뭐 때문에 이러니? 그때, 나는 네가 너무너무 미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 같은 나의 원수도 한번 네가 할수 있는 만큼 해보라고, 사랑해보라고. 그래서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그 원수가 뭐를 깨닫게 돼요? 얘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기꾼까지도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냐? 그때 저의 대답은, 그렇다. 왜 그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나 같은 사기꾼을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얘가 확 변했어. 성령 복을 받았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할게? 변해가지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사기칠 생각은 없어지고, 내가 열심히, 그래서 걔가 아주 열심히 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좋은 직장을 구해가지고 돈을 뭐예요? 잘 벌어가지고 사기친 내 돈도 갚았어.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는 복수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사기꾼, 그 나의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달은 나의 원수는 결국 나와 함께 천국에도 갈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성공도 결국은 뭐예요? 신뢰입니다.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악에 바치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 악령에게 자기의 혼을, 영혼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같은, 저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그치? 아시겠지? 그래서, 드디어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물론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많이 불쌍해. 불쌍히 생각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복을 줘서 구원하셨다. 복음을 알게 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이때까지는 자기의 영적 성장, 자기의 가치였는데, 이제 마침내 남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부러운 것이 없었죠. 그렇죠? 내가 받은 그 복, 그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이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될 때 부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복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 이야, 이것이 다야. 모든 것이야. 그렇죠. 그럴 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없을 때는 누가 저거 갖고 있으면 저것도 부럽고 저것도 탐나고 그 부럽고 탐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가지고 싶은데 나는 못 가진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고 좋겠다. 그게 고통스러워요, 아니요. 제가 벤츠를 돈을 못 벌어서 벤츠를 못 타고 댕길 때는 벤츠가 지나가면 좋겠다. 참 스트레스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복을 탁 받고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부러운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왜 욕심과 이기심이 그 복이 들어왔어. 그 복이 욕심과 이기심을 씻어내니까 좀 깨끗해졌죠. 청결한 자. 그래서 복을 받으면 마음이 청결해진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볼 것이요. 드디어 성경을 보고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안에 욕심이 아직도 우글거리고 있을 때는 이기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 그 욕심과 이기심이 나를 눈을 멀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여섯 번째요. 일곱 번째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무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없는 세상, 무조건적 사랑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은 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자기들의 이기심, 욕심만 채우려고 살아가고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평화로워 보여도 평화롭지 않죠. 그 속에는 친한 척해도 암투가 있고 경쟁심이 있고 평화가 없죠. 그렇죠? 왜? 서로서로 부러운 것도 많고 탐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죠. 피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롭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The, 뭐? Peacemakers. Peacemaker. 이 사람만 나타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평화롭게 변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큰 다툼이 벌어질 그런 판국인데 이 사람이 함께 하면은 양쪽이 다 뭐요? 평화롭게 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피스메이커로 지금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피스메이커. 그래서 뭐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면 드디어 마음에 뭐예요? 평화가 깃드는. 참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피스메이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성령이 없으면 나는 항상 불안에 떨고, 왜? 악령의 음성을 맨날 들으니까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희망이 없고 두렵고 맨날 유전자 꺼지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부터 나 자신, 평화가 없는 나 자신 속에 평화를 창조해 주는 사람. 그래서 peacemaker. 아, 좋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으면 peacemaker가 된다. 그리고 저희가 그 peacemaker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면 저런 사람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참 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 뭘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그 평화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곳은 어디요? 그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선, 토론, 이런 거 보면, 청문회 이런 거 보면 평화, 이건 전혀 없잖아요. 꼬집고, 무릎 꿇고. 참 더러운 세상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벤츠 타고 댕긴다고 해서 이곳이 지옥이 아닌가 합니다. 벤츠 탁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만 해요? 내가 오늘 무슨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 그게 지옥이야. 평화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댕겨도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그것이 일곱 번째 단계예요. 성경에서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완전에 가깝게 되는 상태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덟 번째, 드디어 팔복,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피스메이커가 된 사람을 사단은 핍박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켰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피스메이커,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서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나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던 그 이방 나라들에 가서, 그리스, 터키, 로마, 그렇죠?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입니다. 내가 한때는 바리새인이었다.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너희 같은 소위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개 취급했다. 하나님이 너희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된다. 근데 나 봐라. 그런 나가 변했다.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 뭐, 다 우상. 우상신은 뭐라고? 갖다 바쳐! 갖다 바쳐! 나를 섬기라고! 그런 신을 믿다가,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뭐예요?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인간을 섬기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정신이 똑바로 든 이방인들은 뿅 갔을까 안 갔을까? 뿅 갔지. 우리가 믿던 우상신은 그렇잖아도, 우리가 뭐 저런 짐승같이 생긴, 뭐, 그 조각을, 목각을 해놓고 그 앞에 가서, 좀 웃겼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와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런,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전하니까,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조건적인 우상신을 믿던 인간들을, 바울이 와서 자꾸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분노할 수밖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단은 그런 자기들의 도구를 동원해가지고 맨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가서 폭력을 쓰고, 예. 돌 던져서 다치게 만들고, 중상모략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놓고, 네. 그것이 피스메이커들이 사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만큼 성령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 원한다면, 아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그, 뉴질랜드, 그, 밀포드 트래킹을 쏜 우리 동서가 옛날에 저보고 그랬어요. 그 동서는 폭탄주를, 그 동서가 폭탄주를 만들면 그렇게 맛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취한대. 그래서 이제 폭탄주 제조기라 그랬어요. 그 동서가 저보고 그래요. 형님, 저는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왜?
예수 믿고 형님 고생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런 고생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폭탄주나 계속 만들어.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래서 이 수완 좋고 사람을 잘 웃겨요. 그래도 같이 있으면 재밌어. 그래서 근데 이제 당뇨병이 생기고 이 사람 맨날 막 삼겹살에다가 폭탄주 들어가고 뭐 하니까 뭐 당뇨병 당연히 생기는 거죠. 운동도 안 하고 뭐 사업 한다고 스트레스 막 받고 그 이제 당뇨가 점점 심해져 가는 거예요. 형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약 먹어도 소용없네요. 그래서 저 드디어 설득해가지고 뉴스타트로 당뇨가 잡혔어. 아시겠죠? 그러더니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 어쩌려고. 상관없습니다. 참 이제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돈 벌어서 저도 뉴질랜드 구경도 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그 뉴질랜드 그 쏠 때 그 받아들이면서 조금 깨름직한 게 있었어요. 이 동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박사님을 제가 뉴질랜드를 쏘았으니까 천국 그런 생각이 그걸 절대 하지 않도록. 요새는 아주 진지한 교인이 됐어요. 좀 이제 좀 빨리 근데 막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것 같아. 돈 잘 벌리면 그거 손 털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돈이 너무 잘 벌리면 당뇨병도 다시 도져요. 돈 많이 벌리는 곳에는 뭐가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 스트레스. 자, 그래서 여덟 번째는 뭐가 되냐? 그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된다. 뭐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피가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면서 그게 부연해서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그렇게 모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뭐 지금은 규모가 아주 작죠. 이렇게 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있으면 조용하게 그냥 놔둬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대하여 정말로 다시 한번 뭐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조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 이거? 뭐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냥 뭐 뭔가 잘못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뭔가 진실을 찾고 싶은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게 성령이 주신 그런 마음,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의 진실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성령이 우연히 유튜브에서 강의를 발견하게 하고, 또는 병이 들고, 그러면, 뉴스타트에 가보면 되겠네. 강의를 다 들어보니까, 이 생기를 받아야 낫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으로 하나님이 점차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시는 때가 어떻게 옵니다. 오면 이곳을 찾는 그리고 유튜브 강의 조회수도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자꾸 보는 사람이 많게 되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상구는 어떻게? 득박이 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근데 다행히 이상구가, 이제 안식교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좀 덜한 것 같아요. 왜? 안식교는 뭐예요?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상구는 틀렸어. 이렇게 사단이 말하기가 참 좋았어. 근데 이제는 안식교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으면 분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게 이제 극치야. 자, 핍박이 오는 거라. 즐거워라.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던 선지자들도 뭐예요? 다 그런 핍박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 이런 핍박으로서 계속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타트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 기쁘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몸이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또 스트레스야. 그 핍박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도,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이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예요.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핍박 중에서도 그 핍박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악화돼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병이 회복되는 게 최고로 중요하냐? 아니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이렇게 피스메이커로서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저 그거는 결국 여러분의 궁극적인 선택이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악착같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공격을 안 할 때는 공격을 중단했을 때는 사단이
지금은 가만 놔둬도 괜찮아. 그리고 이 자식은 핍박해도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으니까 사단은 이제 골치 아플 때는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꽃밭길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든 길이나 그러나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만이 가장 나에게는 중요하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을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서 끝내 피스메이커가 될 것을 즉 하나님이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핍박이 있을 것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 핍박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한다는 것. 왜? 내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면 사단이 나를 핍박할 리가 없다는 것. 하나님, 정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단이 핍박할 때도 우리는 그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그 원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성령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